TBC는 대구 앞산 일대에 추진되는 모노레일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단독으로 입수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계획서를 들여다보니 모노레일이 들어서면 환경훼손과 교통대란이 우려돼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남구의 공룡공원입니다. 앞산 등산로와 만나는 이곳에 남구청이 지난해 11월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인 고산골부터 강당골까지 2.8km 구간에 70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 훼손입니다. 고산골과 강당골을 잇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때 훼손되는 산림 면적은 최대 9,159제곱미터. 축구장 한 개가 넘는 규모로 사라지는 나무도 최대 442그루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보전 가치가 있는 소나무 림도 포함됩니다. 황조롱이와 수달, 하늘다람쥐 등 앞산에 털을 잡은 법정 보호종들도 서식지를 잃게 됩니다. 자연공원 구역이고 그다음에 산사태 1등급 지역이기도 하고 한 400그루나 되는 나무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고갈 필요가 있느냐. 교통대란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모노레일 승강장이 들어설 고산골 인근은 지금도 주말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남구청은 142대 주차 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교통대란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평일날에 오면 그래도 조금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도 너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구의 허파인 앞산이 개발 논리에 밀려 무분별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